안녕하세요. 한류일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반응은 도련님! 무더기유! 운명에 맞서는 술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환혼입니다. 요즘 우영우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젊은 술사들의 사랑과 성장을 다룬 판타지 액션 사극이며 토요일 전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환호는 40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어 화제성 드라마 1위와 2주 만에 넷플릭스 월드 TV쇼 부문 랭킹 6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9화에서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의 국악 버전이 공개되어 살짝 설레이기도 했죠. 중국 도후반에서는 초반 8.8점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하다가 중국 드라마 장야와 비슷하다는 논란으로 지금 4.7점으로 점수 테러를 당하고 있으며 설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환훈이 중국 드라마를 표절했다고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랄하네 이씨. 중국을 뺀 나머지 해외에서는 호평 일색이며 IMDb 8.6점, 마이 드라마 리스트 8.9점, 일본 필마크스 8.4점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해외 반응은 술사들의 술법 표현과 CG가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일본에서는 환훈을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눈에 알아봤다. 나의 스승님. 스토리가 재밌다. 복선의 수가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그때의 그거라고 되짚어보는 것도 즐거워. 시즈니도 있다던데 소민이도 그냥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재욱이랑 무더기의 콤비가 최고. 스토리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싸움 장면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는 재밌어. 영상이 너무 예쁘고 이재욱이 귀엽고 멋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데 스토리도 좋아. 서울타워에서 건물을 봤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중간중간 연애도 있어서 다음이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살아오며 나를 죽이려는 자들만을 마주했다. 나를 살리려 애써준 건 네가 처음이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다시 만나도 너는 살려주마. 재밌고 너무 재밌다. 중간에 1화를 돌아보면 이야기의 구성이 탄탄함을 잘 알 수 있다. 배우진도 거의 처음 봅니다만 모두 좋았다. 우기, 세자, 무더기, 박종사, 김도주, 스승님, 유리당구 모두 좋아요.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판타지로 주인공이 점점 성장하고 전투력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재욱은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배우이며 이 드라마 캐릭터와 딱 맞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복선이 해소돼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캐릭터든 매력적이고 악역도 더 악역이어서 시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도주가 정말 귀엽습니다. 16화까지의 감상입니다만 이게 뭐야. 엄청 재미있잖아. 이재욱은 정말 좋아하지만 사극은 어떨까라는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었다. 변함없이 여전히 멋져. 의상도 잘 어울리고 칼솜씨도 잘 어울리고 스토리도 짜임새 있고 주변 배역도 훌륭하고 세자가 너무 좋아요. 특수 촬영도 볼만하고 또 한국 드라마의 수준 높이에 감동입니다. 앞으로 남은 4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살아 돌아오면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줄게. 우리가 왜 이런 거냐? 독을 드셨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요. 도련님 기문을 열고 두 분의 기력으로 독기를 빼내는 것뿐이에요. 맥힌 기문을 열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역시 완결되지 않은 것은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음이 궁금해서 미치겠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황민현은 처음 본다. 김도주가 제일 귀여워. 아니, 내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치? 재밌어질 때까지 꽤 길었어요. 템포가 나쁜 느낌이 들어서 11화쯤에서 겨우 시동이 걸려왔습니다. 시대 배경이나 영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끔씩 코미디 터치에 계속 위화감이 있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우기와 세자의 티키타카는 꽤 재밌었다.
제욱은 특별한 꽃미남은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네요. 수련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천재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본 드라마에서도 한결같이 좋았고 한원 드라마로 대박을 터뜨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후반이 너무 기대돼요. 발상이 멋있어. 각각의 역할도 잘 들어가는 개그신도 좋아. 계속 보고 싶어 죽겠어. 이 엇갈림 또한 좋다. 복선이 점점 회수되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치겠어. 유리가 너무 좋아. 다음이 너무 기대돼서 주말이 그리워. 살아왔구나. 나의 제자. 덕분에 죽다 살아왔습니다. 내 미친 스승님아.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 빼놓을 수 없어요. 아직 도중이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판타지 사극이기도 하고 사적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점수 포인트가 높다. 코미디 요소도 좀 있어서 킥킥 웃긴다. 무더기 역이 너무 잘 어울리는 소민입니다. 여자답지 않은 힘든 어조의 남자다운 무더기가 매우 매력적이네요. 무더기에 노려보는 듯한 강한 눈빛이 너무 멋져요. 사투리 말끝에 유를 붙이는 말투가 귀여워. 낙수역의 고윤정은 처음 보았지만 너무 미인이라 놀랐어요. 빨리 계속 보고 싶어. 후반의 전개가 기다려져요. 회를 거듭할수록 빠져들고 있어요. 1화에서 3화까지 처음에는 한국 사극도 판타지 요소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보았지만 이제는 캐릭터와 스토리의 재미에 이끌려간다. 환원이 끝나면 상실감과 무력감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슬퍼. 우기도 무더기도 정말 좋아. 행복하길 바래. 제자, 그 앞에 무릎 꿇고 평생 스승으로 모실 것을 맹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제관계는 네가 최고의 경지에 올라 나의 기력을 되찾아주는 순간까지다. 내가 예전의 기력을 되찾아 낙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봐줄 이유도 없어야 하니까. 제자 장욱은 스승 무덕을 목숨 걸고 받들고 지키겠습니다. 방송 도중이기 때문에 향후 편집 예정. 한국의 사극계의 드라마는 처음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져버렸어. 역시 한국 드라마는 하나하나의 컷이 예쁘게 만들어졌다고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매우 영상이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연기자의 연기력이 너무 높아요. 정소민과 이재욱이 나온다는 생각에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내용은 생각보다 빠져들지 않았다. 가끔 장난을 치는데 부자연스러움이 눈에 띈다. 사제로서 수행하는 장면도 적고 액션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빨리 고수가 된 우기가 보고 싶어. 소민이는 귀엽고 시즈니가 되면 소민이 아닌 설도 있지만 계속 소민이로 부탁하고 싶어. 캐스팅과 각본이 우선 좋다. 판타지 영화를 잘하는 각본가이기 때문에 호텔 델루나에 이어 안심하고 이쪽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두 너무 좋아하는 연애 요소도 억지로 집어넣은 감이 없고 자연스럽고 무더기를 둘러싼 삼각, 사각관계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좋지만 사기에서 따님을 빼고 세자를 넣으면 환원 F사네요. 매주 계속 기다려집니다. 방법을 찾았어.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해내야 할 일을 해. 나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들키지 말고 잘 가. 가공의 나라 설정이라 그런지 주인공이 세자와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코미디 같은 것도 있어서 질리지 않는다. 모두의 머리 모양도 자유롭고 술사의 사계도 각각의 캐릭터가 있어 재미있다. 피어싱이나 화려한 머리색이거나 예상외로 부담없이 볼 수 있다. 그 아이라인의 표현은 참신하면서 놀랍다. 가수 겸 배우 민현도, 정소민도 왠지 귀엽고 한원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재미가 있네요. 14화까지 시청. 지금까지 없었던 설정의 다크 성향의 판타지. 왠지 모르게 보기 시작하면 재밌고 방송이 기다려진다. 다시 1화부터 되짚어 복습하고 있어요. 도중부터 연애 요소도 강해진 게 개인적으로는 기뻐요. 무더기를 둘러싼 남성들이 각각 매력적입니다. 나는 완전히 율사마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자도 힘내고 아린이도 귀엽고 눈요기가 된다. 가끔씩 나오는 웃음 요소도 느낌이 좋고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지네요.
이재욱 정말 좋아하는 팬입니다. 매주 예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가공의 나라, 가공의 인물, 이렇게까지 판타지적인 설정이라면 이제 이런 것도 납득하고 즐길 수 있어요. 장우, 싸우고 부서져라. 결국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술사 정말 멋있어요. 술사 사천왕의 4명의 젊은이들이 비주얼이 완전 좋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시대물, 판타지, 중국스럽긴 하지만 가끔 코미디를 넣은 장면도 있어서 질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빠져서 보고 있습니다. 최신화까지 시청 중입니다. 사극 판타지 드라마 CG가 풍부해서 물의 느낌이라든지 굉장합니다. 시대의 물건과 이름이라든지 인물 관계라든지 이해하고 외우기까지 힘들지만 코미디 요소도 많아서 재밌어요. 정말 굉장해. 천하사계가 너무 강해서 벌써부터 설렘이 멈추지 않아요. 아린장 너무 귀엽고 민현 씨는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스위트홈의 용감한 여자 고윤정이 어딘가 김지원을 닮아서 좋습니다. 친한 사이면 잘못 조금 했다고 바로 손절하겠다는 말을 그리 쉽게 내뱉지는 않지요. 예. 그럼 제가 발길을 끊으면 되겠네요. 총수님 면을 떨어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주! 김도주! 어렵구만. 재밌어하면서 보는 귀멸의 칼날을 떠올렸어요. 호흡이 비슷하군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인데 어차피 몇 회 가면 사귈 거니까 하고 예상해버려서 그 부분이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캐릭터와 사귀거나 누구와도 사귀지 않는 엔딩이 더 재미있는 것 같다. 무협소설에서 3분의 2 정도의 치트 요소를 뺀 느낌의 작품입니다. 막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마침 동시 진행으로 경이로운 소문을 보고 있는데 가무타기 송님의 총수로 나와서 재밌어요. 유리가 너무 미남이고 주말 방송이라서 당분간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CG가 많거나 상당히 판타지적인 내용이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트라이크한 스토리. 낙수와 무덕을 연기하는 소민이 연기력이 너무 대단하고 캐스트들이나 스토리도 최고. OST가 나오는 타이밍도 좋아서 더욱 이야기에 끌려들어간다. 천하사계 비주얼이 너무 멋지고 앞으로의 전개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정말 해봐? 그래, 해보던가. 나 진짜로 한다, 너 딴 말 하지 마. 그래, 해보라고. 드라마가 충격적이어서 첫 소감. 중국 드라마의 판타지는 CG를 많이 사용해서 예쁘고 박력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처음 이 작품 봤을 때 한국 드라마인데 중화 드라마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용하고 있는 CG가 대단해. 신과 함께 같은 호화로움이 있어서 너무 대단해요.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 평생 믿고 봅니다. 고윤정 씨의 전투 장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황민현은 역시 비주얼 황제이고 아린장은 너무 귀엽고 가련함이 최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왔다. 사극 판타지이지만 영상미와 액션의 완성도가 최고입니다. 몰입도 만점, 스피드감 만점, 검술 액션 만점, CG의 짙은 색과 세계관의 아름다움도 만점입니다. 125번 무더기 바뀌어! 이상 한류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